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창원의 남해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나 37명이 다쳤습니다. KNN 최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외버스 앞유리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뒷부분도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남해 고속도로 마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시외버스 등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받치는 순간에 쏟아볼 그것도 없이 바로 뒤에서 쏟아졌어요. 안전거리도 미약보인 것 같고.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37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미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시외버스 운전자로부터 사고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기사 60살 A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선 SUV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멈추자 뒤따라오던 버스 두 대도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먼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전방 도로 정체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규준 속도로 운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부상자들은 안전벨트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